안녕하세요. 방사장구TV 김현섭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의 난구성 배치를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의 배치 풀이법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이 배치를 쉽게 치냐 못 치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슨을 잘 시청하시면 이렇게 칠 수가 있다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레슨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1득점하러 가 봅시다. 인터넷을 바꿨다. 빠르다. 정수기를 바꿨다. 시원하다. 안틀폰을 샀다. 잘 터지네. 임PD 광고 들어왔다고? 인터넷 가전렌탈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아정당. 자, 오늘 배워볼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되게 딱 봐도 난구성 배치죠. 여러분들은 어떤 초이스가 보이세요? 제가 한 5초 드릴 테니까 초이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생각들 많이 하셨나요? 저는 한 두 가지가 일단 딱 보입니다. 먼저 빨간 공 일적구로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치는 거예요. 좀 짧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키스는 여기 장쿠션 쪽으로 빼내고 내 공이 분리돼서 뒤늦게 돌면서 이렇게 좀 짧게 도는 형태로 가고 반대편 코너가 돌면 지금 이적구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공의 분리각도도 크고 밀리면 길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뱅크샷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 초이스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3쿠션을 정확하게 이쪽으로 보내서 공부터 맞추고 비껴치기 형태로 이적구를 맞추는 거죠. 2뱅크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3뱅크샷으로 들어간다면 안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3뱅크샷은 아주 얇게 맞아야 되고 2뱅크샷 또한 일적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두께가 조금 정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쳐보겠습니다. 일단 뱅크샷을 먼저 쳐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두껍게 맞아버리는 순간 키스도 나고 맞지가 않죠. 자, 뱅크샷도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죠. 이번에는 뒤돌려치기 대회전 한번 공략해 볼게요. 아이고, 치려고 엎드리니까 엄청 어려워 보여요. 자, 돌렸습니다. 자, 이제 구르면 돼요. 아이고, 분리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썼더니 구르지가 않네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초이스가 저랑 같았나요? 뒤돌려치기 대회전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초이스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뱅크샷은 초이스 많이 했죠. 근데 뱅크샷 또한 예민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레슨은 이런 배치에서 아주 효과적이고 쉽게 칠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을 가져왔어요. 더블 레인 뱅크샷인데 일명 접시 뱅크샷이죠. 근데 아까 초이스 시간 5초를 드렸을 때 접시 뱅크샷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일반적인 접시가 아니라 일적구를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풀이법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제 상단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상단으로 왔습니다. 제가 접시 뱅크샷으로 해결한다 그랬죠. 제가 일단 해결하는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성공! 자, 여러분들 이 초이스가 왜 보이지가 않았었을까요? 일반적인 접시 뱅크샷은 일적구보다 안쪽에 있는 장쿠션이 보여야 눈에 잘 띕니다. 내 공을 만약 이렇게 옮겨놔 볼게요. 이렇게 옮기면 지금 일적구 노란 공보다 앞쪽을 쳐도 장쿠션이 보이죠. 이렇게 배치가 뜨면 여러분들도 접시 뱅크샷이 바로 보일 거예요. 이런 형태로 득점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득점들을 많이 하죠.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접시 뱅크샷이에요. 하지만 이 배치를 잘 보세요. 안쪽 장쿠션이 지금은 보이지가 않죠. 일적구 노란 공에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접시 뱅크샷이 초이스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공이 원포인트, 단쿠션 원포인트 안쪽에 위치되면 대부분 일적구에 가려서 안쪽 장쿠션이 보이지가 않게 돼요. 이런 때 오늘의 풀이법을 사용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공이 쿠션 쪽에 많이 붙어서 일적구와 내 공이 너무 일자형 태로 변해버리면 회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일적구를 뛰어넘어도 그 회전량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안쪽에 내 공이 위치될 때 사용이 되지만 너무 쿠션 쪽에 붙어 있으면 사용하기 힘들다. 이런 때 딱 사용하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일적구의 범위인데 일적구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부터 한 네 번째 포인트까지 이 범위 안에 어디에도 위치되어 있어도 오늘의 프리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좋은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당점은 당연히 역회전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전도 많아야 돼요. 역회전 3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 간결하고 부드럽게 원쿠션에 반발이 안 먹고 부드럽게 쳐주는 게 관건이에요. 이 부드럽게 치라는 게 마냥 살살 치라는 건 아니에요. 회전이 잘 먹고 원쿠션에 반발만 안 일어나게 찍어치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제부터 설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계 방법 조건만 딱 갖춰진다면 엄청 간단해요. 지금 내 공은 원포인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적구 안쪽 장쿠션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적구 또한 두 번째 포인트에 있으니까 모든 조건이 지금 부합을 하죠. 요런 때 일적구가 두 번째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 한 칸 밑을 쳐주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 아까 준 역회전 3팁 당점에 부드러운 스트로크만 해주면 이 배치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한 칸 밑을 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지금은 세 번째 포인트를 겨냥해서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공! 제가 한 번 더 쳐볼게요. 두 번 쳐서 두 번 다 들어가면 매우 확률이 높은 거겠죠. 자, 세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 역회전 3팁 부드럽게만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보세요. 또 그냥 들어가죠. 엄청 쉬운 프리법인 거예요. 지금 배치 또한 안쪽 장쿠션이 보이지가 않죠. 요런 때는 지금 조건에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칸 밑을 쳐준다. 두 칸 반이니까 세 칸 반 지점을 향해 쳐주시면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배치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죠? 이젠 세 번째 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 쉽죠? 지금도 장쿠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쿠션보다 한 칸 밑인 네 번째 포인트를 보고 치면 됩니다. 똑같은 회전에 똑같은 스트로크 쳐주면 돼요. 이렇게 쳐주면 신기하게 편안하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일적구가 세 칸 반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쪽 장쿠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리법을 딱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적구가 세 칸 반 지점에 있으니까 네 칸 반 지점을 향해 칠 겁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잘 돌아오고 있죠?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성공! 이번에는 일적구가 네 번째 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아까 일적구 조건이 네 번째 포인트까지였죠. 근데 잘 보시면 이제는 일적구 안쪽 장쿠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내공의 조건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때 오늘의 프리법으로 사용하면 부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쪽을 당점 조절로 치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공이 이런 형태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안쪽 장쿠션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요런 때 오늘의 프리법을 딱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포인트에 일적구가 있으니까 다섯 번째 포인트를 치는 거죠.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딱 이렇게 멋지게 득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 자, 이제 볼포스트를 이용해서 칠 수 있는 몇 가지 배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배치를 보시면 일적구 빨간 공으로 걸어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적구 노란 공으로 옆돌리기도 가능해요. 하지만 오늘 레슨 잘 시청하신 분은 초이스가 하나 늘어납니다. 지금 일적구에 맞는 면으로 봤을 때 원포인트 안쪽에서 내공이 출발을 하죠. 이적구는 두 번째 포인트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조건에 딱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적구 왼쪽 면을 맞추고 한 칸 미친 세 번째 포인트에 역회전 3팁을 주고 사구 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굴려만 준다면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쉽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득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일적구의 오른쪽 면을 맞추겠죠. 그 면으로 봤을 때 일적구 안쪽 장쿠션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딱 부합이 됐죠. 그리고 이적구는 세 번째 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에 있으니까 네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3팁으로 사구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만 던져주면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리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쳐주면 멋지게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장착되는 거예요. 이렇게 쳐주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공!
이렇게 쳐주면 배치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쳐주면 신기하게 편하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렇게 쳐주면 잘 돌아오고 있죠?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성공! 이렇게 쳐주면 딱 이렇게 멋지게 득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 이렇게 쳐주면 쉽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득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주면 멋지게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장착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오늘 보이지가 않는 접시 뱅크샷을 이제는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풀이 방법 또한 되게 간단하죠. 딱 봐서 안 보이는 상황이면 대충 조건에 부합되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럴 때 아, 일적구가 위치한 데보다 한 칸 밑을 쳐주면 되겠구나. 구장 가서 연습하시면 꽤 정확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무기 하나 장착됐으니까 다음에 더 좋은 무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